자, 인터플렉스의 대안주 두 가지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역시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으로 괴를 같이 할 수 있는 파인테크닉스 한 분이 주셨고요. 여기에다가 폴더블 폰 플러스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캠트로닉스를 한 분이 주셨습니다.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?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뭐 역시 두 분이 모두 폴더블 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셨는데 반소장님의 캠트로닉스부터 좀 볼까요? 예, 사실 이 캠트로닉스가 뭐 폴더블 폰의 뭐 최대 수혜가 될 수 있겠다 그 부분들까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같이 연계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좀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관련된 부분들 강한 그 슬림하고 강하게 이제 디스플레이들을 좀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 클래스의 패널에 이제 가공되는 기술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뭐 여러 가지의 사업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은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사업이 일부이기는 합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. 최근에 시장 상황이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테마든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일시적인 상승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캠트로닉스도 그 폴더블 폰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좀 일시적인 상승 효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무엇보다도 이 캠트로닉스의 사업 부분, 전반적인 사업 부분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사실 뭐 전자부품도 있고 뭐 무선충전, 디스플레이, 케미칼, 자율주행까지 있는데 사실 자율주행 쪽에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. 네.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단순히 한 가지 모멘텀만 저는 있다고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.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. 또한 지난 영업이익이 387억 원, 그러니까 전년 대비 75% 증가를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. 네네. 실적적인 부분들도 아마 점차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그 이전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. 그 반도체 장비에 필요한 그 레지스트죠. 네, 정확한 부분들. 네. 그 부분들 때문에 뭐 일본에서 규제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캔트로니스가 일본의 수출 규제한 품목 중인 그 포토레지스트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업계 최고 수준 그 순도로 좀 구현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즉 이제 국산화를 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디스플레이다, 뭐 자율주행이다, 뭐 대표적으로는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알고는 있지만은 화학적인 부분들에도 굉장히 눈여겨볼 수 있고요. 모바일에 들어가는 무선 충전, 또한 이제 나중에 뭐 전기차나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무선 충전까지 봤을 때는 사업 구성도가 굉장히 좀 나쁘진 않다. 굉장히 좀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캠트로닉스를 반 소장님은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자율주행 사업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역시 폴더블 폰 관련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테마가 있기 때문에 뭐 동반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여러 가지 좀 상존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파인테크닉스 김민수 대표님 소개해 주시죠. 네, 파인테크닉스 좋은 기술. 이 회사는 또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최근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죠. 이런 동향을 봤을 때 그전에 파인DNC에서 인적 분할이 됐는데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은 모바일 쪽 관련된 부품이 한 40%가 넘고요. 또 휴대폰 내외장 부품이 한 25%.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과 관련된 부품 쪽이 거의 60-70%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LED 조명이 25% 정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기존의 디스플레이라든가 IT 쪽의 부품을 강화하면서 나왔던 회사의 강점이 금형 설계나 기구 관련된 설계 쪽에 강점을 갖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잘하는 게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고 있는 힌지 쪽에 강점을 갖기 시작했고요. 저희가 알고 있는 뭐 KH 바텍도 있지만 외장 힌지냐 내장 힌지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그리고 내장 쪽에도 힌지가 들어가면서 이 파인테크닉스가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요. 게다가 또 폴더블 디스플레이 모듈과 관련된 메탈 플레이트, 즉 금속으로 된 고정되는 부분들이죠. 이쪽과 함께 내외장 케이스류까지 공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만 봤을 때 폴더블 폰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이 좀 더 많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폴더블 폰 잘 팔리면 수혜가 있겠죠. 그런 쪽에서 하반기에 올해도 삼성 쪽의 폴더블 폰이 추가로 또 리모델링해서 더 나오겠죠.
네,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속 내겠죠. 네. 네. 어, 그러면 샀을 건가요? 네. 있어요. 애플 쓰시죠? 네. 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2026년도에 1억 대까지 돌파를 이 폴더블 폰이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런 관점 쪽에서 계속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들인데 네. 또 하나 애플도 2024년에는 폴더블 폰을 진출을 할 것으로 내년보다 내년 말 정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. 그때는 바꾸시겠죠. 네. 네. 그런 쪽에서 첫 해만 천만 대 정도 출하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폴더블 폰의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작년 매출을 봤었을 때 4,380억, 150%가 증가했습니다. 게다가 영업이익은 더 증가해서 359억, 250%가 넘게 증가를 했죠.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500억 대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대감을 봤었을 때 확장하는데 네. 시총이 5,700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역시 폴더블 폰의 뭐 직접적인 수혜주일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. KH바텍만 보는 게 아니라 파인테크닉스도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김민수 대표님 주셨습니다.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 파인테크닉스 가격 전략 좀 주실까요? 네,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은 한 12,000원대 밑에서 좀 올라왔습니다. 네, 그래서 약간 가격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적의 빠른 변화가 주가를 이끈다라고 하게 되면 한 13,000원대 정도쯤으로는 한번 접근 가능하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목표가는 또 다른 신고가를 기대를 하면서 15,500원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. 손절가는 11,7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파인테크닉스의 가격 전략 봤고요. 이번에는 캠트로닉스 반 소장님이 가격 전략 주셔야 되는데 좀 작년에는 지지부진했습니다. 가격이. 네, 그렇죠.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네. 그래도 뭐 밑에 잘 다지고 갔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이제 뭐 폴더블 폰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저는 홀로그램까지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이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매수가는 한 27,000원 아랫대 좀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요. 그 목표가는 이전에 좀 최고 고가였던 34,000원 부근까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손절가는 아래 하단에 지지 구간이 있는데요. 25,000원 아래 부분들 지지 구간 이탈을 하면 그때는 손절을 좀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캠트로닉스와 파인테크닉스 오늘 대안주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.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폴더블폰 관련주들 오늘 한번 정리해봤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하고요.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를 간단하게 두 분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도 계속 이 러시아,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시장 어떨까요, 대표님? 네, 미국이 저점을 확인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. 아직은 요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하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바닥을 확인하는데 네. 며칠 좀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 주셨고 반 소장님은? 예, 뭐 전쟁 관련된 부분들이나 주가는 절대 별개인 것 같고요. 네. 뭐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에너지주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. 자원주랑 그 부분들이 좀 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. 2주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